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지방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경북 북동 산간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당분간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구름만 가끔 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져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씨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반도 5km 상공의 북반구 예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호축의 부근에 중심을 둔 전리저기압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금요일까지 우리나라는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 전리저기압은 토요일부터 동서흐름이 다소 원활해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우리나라는 비교적 동서로 평행한 기압계 흐름을 보이겠고 상층 한기의 영향도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부근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한기축이 물러난 상태에서 일요일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단파골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상에서 우리나라는 변질되어 세력이 약화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일요일에는 북한 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가능성이 예상되는데요. 변동성이 다소 크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 경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구 모델의 예측 경향에서 앙상블 멤버들을 나타내는 녹색선과 주황색선들의 변화가 다소 커서 기압계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주말 동안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기압계가 여전히 다소 유동적인 데다 일요일 오전 중부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제주도에서는 예보종합도가 다소 낮은 만큼 불확실성에 따른 강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야외활동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